이번에는 네. 그 이준석 씨 아시죠 혹시? 예전 당대표였던 예전 당대표인가? 예전. 네. 그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엄청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 제일 어려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응? 근데 진짜 얘는 머리는 좋아 비상하고 통솔력도 있고 움직여. 이준석 씨. 그렇지. 응. 응. 근데 얘를 지금 지지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주변에서는. 근데 지금 윗세력에서 얘를 눌러 저렇게 몰아내려고. 근데 얘가 이거를 근데 얘는 몰라 3년이 지나야 얘가 빚을 바란다 자꾸 그래 이준석 씨가? 네, 1년 2년은 고비인데 얘가 3년만 몰라 내당을 잘 지켜라 하거든. 잘 있어서 움직이면 3년 뒤에 얘는 자꾸 빚을 본다 남들 앞에서 자꾸 인정받는다고 하거든. 근데 지금에서는 몰라 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움직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위에서 찍어 지금. 난 지금 말로 야당이냐 여당이냐 싸움이거든 지금. 싸움에서 누가 세력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겠지. 근데 난 지금 정치 마음이 안 들어 솔직히. 이분 야,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됐지 좋지 나는 좋다고 봐. 아 미래가 좋다? 미래가 좋다. 근데 얘는 몰라 괜찮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뭐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얘가 좋지 더 발전한다? 네 여기서 자기가 이제 튈 수도 있단 말이야. 못 버티고 튈 수 있어. 그럼 얘가 눌리지 이제 그다음 쓸 자리가 없다 자꾸 그래. 버티고 있어야 된다? 버티고 있어야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하도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 아 이것만 시끄러워. 다른 것도 다 뉴스에서 시끄러워.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아 뉴스 서민들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뉴스 보기 싫어 이제. TV를 안 봐.